오늘날의 정치적 코멘트는 프레시안 기사에서 2024년도 오늘 4월 8일자 기사에서 일본 자위대 침략 전쟁인 태평양 전쟁을 일본이 대동아 전쟁으로 미화라는 기사입니다. 일본 정부 공문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고 해명을 했지만 해당 게시물은 여전히 게재된 상태라는 거예요. 지우지 않고 그대로 하면서 자기 정부에서 쓴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미화시키고 이제 태평양 전쟁 자기의 모든 추한 부분들을 전부 전범이 2차 대전 전범이 일본이 그 피해국의 피해자들이 눈을 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도 그 아니다고 거짓말하고 또 이런 식으로 이게 미화시키고 그 역사를 속인다는 것은 참 피해를 당했던 주변국으로서는 정말 울분을 금할 수 없는 일이죠. 일본 육상 자위대에서는 일부 부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태평양 전쟁을 미화하는 단어인 대동아 전쟁이라고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뭐 우리 한국은 그걸 식민지로 여기 저기 삼고 한국의 간도 땅을 일본은 저기 그 서부 유럽 미국 쪽으로 이렇게 공격 하는데 발판을 삼기 위해서 중국에 참그 우리 한국의 간도 땅과 또 중국의 병참 기지를 안동선 철도를 그 병참 기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맞바꿨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그거 찾아야 돼요. 우리 한국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 동안에 한국인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서부 미국 저쪽 진주만 이런 거 공격하기 위해서 발판을 삼기 위해서 중국의 그 안동선 철도 부설 부지를 병창 기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국 간도 땅을 갖다가 맞바꿔 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기 대동아 전쟁은 태평양 전쟁에 대한 구구적 시각이 담긴 표현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태평양 전쟁이 대일본 제국이 서양의 지배에서 아시아 권역을 해방시키게 하는 전쟁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침략 전쟁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저뭐 필리핀 뭐 동남아시아 수많은 나라들이 일본의 그 침략 전쟁에 고통을 당했죠. 그리고 잔인하기 그지없는 그런 그 국민들을 강제로 뭐 한국인들만 이한부로 된게 아니라 저 필리핀 뭐저 호주 여성까지도 일본군 이한부로 붙잡혀서 희생을 당했다는 것이 증인이 나와 있죠. 뭐 중국인들은 그참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당했습니까? 하지만 2차 대전 패배 이후에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육상 자위대의 역사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지나면은 이제 자기들은 뭐 2차 대전 일으키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죠. 일본은 지진이 개인적인 정치 코멘트로서 일본이 왜 이렇게 우리 한국을 둘러싸고 있는 중국, 러시아, 일본 세 나라에 둘러싸이는 우리 한국은 러시아라든지 중국보다도 일본이 유난히 더 땅에 집착하고 침략을 아주 우리 역사에서 일본의 침략은 아주 역사책에 수도 없이 그 기록돼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 심리를 좀 분석해 보면은 일본에서는 화산이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섬나라라는 불안감 때문에
반도 땅인 한국을 저기 침략해서 그 또 중국을 침략하고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하는 이러한 행동으로 표출된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분석해 봅니다. 그 중노일 중 가장 한국당을 침략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략질을 해왔던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한국당 간도를 중국의 안동성 철도 부설권과 맞받고 유럽을 침공할 발판으로 삼고 병창비지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국을 식민지로 삼고 한국의 간도 땅까지 침략 발판 병창기지를 맞바꿈으로 우리 간도가 중국 것이 돼버린 것이죠. 한국인의 간도 땅이 다시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것은 일본이 제자리 갖다 놓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그때 당시 2차 대전 당시 그 패배 이후에 모든 것들은 다 원위치로 그 돌아간다는 조건으로 일본도 다 한국에서 철수라고 그랬으면 간도 땅도 갖다 한국에 제대로 해놔야지 저런 식으로 해서 우리 간도 땅이 중국 것이 돼버려서는 안 되겠죠. 그때 당시 모든 2차 대전의 패배국은 본래 모든 식민지에 하거나 빼앗기 빼앗았던 것을 다 돌려주게로 국제법이 돼 있었죠 그때 당시. 참 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프레시앙 기사에서 2024년도 4월 8일자 기사로서 일본 자위대 침략 전쟁인 태평양 전쟁을 대동아 전쟁으로 미화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해봤습니다.